안녕하세요. TJ쌤입니다. 올여름 캠퍼들 사이에서 핫했던 제품이죠. 미홀 에어컨. 출시됐을 때부터 말도 안 되는 스펙으로 단숨에 캠퍼들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이게 왜 말도 안 되는 스펙이냐면 시중에 판매되는 이동식 에어컨 대부분이 소비전력 500W에 냉방 성능은 900W 이하인데 이 제품은 소비전력 400W에 냉방 성능이 무려 1500W. 뭐 성능은 그렇다 쳐요. 이동식 에어컨 원탑이라는 에코플로우사의 웨이브2가 소비전력 500W 정도에 냉방 성능 1500W니까요. 그런데 웨이브2는 가격이 139만원, 이 미홀은 10만원대라는 겁니다. 이 스펙이 사실이라면 진짜 미친 가성비, 대륙의 큰 실수죠. 이런 말도 안 되는 가격의 스펙을 보고 미홀 에어컨 구입하신 분들 많은데 이 제품 여러 가지로 논란이 많습니다. 논란을 정리하자면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논란, 뻥 스펙이다. 소비전력이 600W를 넘는다. 제가 미홀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캠핑 커뮤니티 리뷰들을 검색해봤더니 캠핑장 차단기가 내려갔다, 파워뱅크가 고장났다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두 번째 논란, 에어컨 성능이 오락가락한다. 에어컨이 잘 작동하다가 어느 순간 송풍 모드로 변해서 한참 동안 찬바람이 안 나온다. 이 두 가지 논란은 사실 논란이 아니고 팩트입니다. 저도 직접 겪어봤거든요. 자, 각설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미홀 K2 Max, 캠핑용으론 비추입니다. 먼저 집에서 일주일 정도 성능 테스트하는 장면이에요. 소비전력 확인차 에코플로우 델타 1300에 연결해봤습니다. 리모컨부터 안 돼서 좀 당황을 했는데 버튼을 살짝 눌러야 되더라고요. 찬바람은 잘 나오는데 역시 소비전력 400W는 뻥 스펙입니다. 그래도 600W 안 넘어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웬걸 금방 600W 넘더라고요. 그래도 이때까진 찬바람은 잘 나왔어요. 참고로 풍향 회전 기능은 없습니다. 냉방 모드 18도 강풍으로 설정했어요. 잘 작동하는 줄 알고 한동안 켜놨는데 이러다 700W도 넘겠더라고요. 5분 정도 켜놨는데 700W 훌쩍 넘었습니다. 일단 600W 제한 캠핑장에선 사용이 어렵다는 결론. 게다가 소음도 웨이브2보다 훨씬 더 컸어요. 바람이 더 센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소비전력이 문제가 아니라 소음 때문에 밤에는 못 들 것 같습니다. 평균 소비전력은 650에서 750W 사이라는 결론. 10분 정도 지났는데 작동은 잘 합니다. 중풍, 약풍으로 줄여도 소비전력은 큰 차이 없었고요. 대부분의 캠핑장 사용 전력이 600W 제한이긴 하지만 간혹 1000W 이상 사용한 곳들도 있어서 이 정도면 일부 캠핑장에선 쓸 수 있겠다 싶었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파워뱅크를 바꿔서 테스트하려고 하는데 제품을 끄면 꽤 오랫동안 후열이 진행돼요. 후열 다 끝나기 전에 코드 뽑으면 제품 수명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근데 후열이 진짜 오래 가요. 자동 건조 기능이 있다고 해도 배수 호스 연결은 필수입니다. 암튼 이 정도면 일부 캠핑장에선 쓸 수 있겠다 싶어서 이번엔 델타2에 연결해 봤는데 어? 여러분 지금 보셨어요? 미홀 켜는 순간 전력이 1300W 이상으로 뛴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원 켜는 순간 전력이 1000W를 넘는 현상이 발생하더라고요. 심한 경우 1700W 이상 올라간 적도 있었고요. 제품 켤 때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간혹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사실 600W 제한을 넘겨도 보통 사설 캠핑장들은 차단기가 바로 떨어지지는 않는데 캠핑장 차단기가 내려갔다는 후기들이 이제 납득이 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 제가 뽑기 실패를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터치식 버튼이 먹통인 경우가 많았어요. 평소엔 거의 먹통이다가 가끔 작동되곤 했습니다. 그럴 땐 리모컨으로 작동시키긴 했지만 어쨌든 많이 불편했어요. 사실 이런 점들보다 가장 불편했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 소비 전력이 50W 이하로 떨어졌는데 에어컨 컴프레셔가 작동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냉방 기능이 오락가락하는 점이 제일 불편했습니다. 누구는 주변이 너무 더우면 컴프레셔가 작동을 안 한다고 하는데 지금 거실에서 테스트 중이거든요. 전기 문제인지 주변 온도 탓인지 원인이라도 알면 대처를 하겠는데 그 원인을 모르겠어서 답답했습니다. 미올 K2 맥스 무게가 14kg인데 모처럼 캠핑장에 미올 가져갔다가 14kg짜리 시끄러운 선풍기 가져온 꼴이 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한동안 안 되던 컴프레셔가 다시 작동하면서 순간 전력이 1700W 찍는 장면입니다. 아무래도 이 제품 캠핑장보단 실내에서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캠핑장에서 사용 가능한 조합을 찾으려고 필드 테스트도 여러 번 했는데요. 아직 이렇다 할 방법은 못 찾았어요. 혹시라도 캠핑장에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영상으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TJ쌤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